나왔거든요. 제 토끼 알을 맛있겠다. 아니야. 구독, 좋아요, 알림.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포켓몬과 음식 세계 담아봅니다. 그런데 포켓몬 세계관에선 포켓몬을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여러분. 또 이상한 게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잡아먹는 세계관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먹는 포켓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잉어켄 씨가 포켓몬 오리지널 옛날 거,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그 포켓몬을 보면은 이렇게 포켓몬들을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잉어킹은 어떻게 먹냐 이렇게 나옵니다. 야잔. 이게 회로 잉어킹 회를 먹는다고 웅이하고 우리 지우가 요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겠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잉어킹을 뭐 엄청 먹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잉어킹을 맛있어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회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포켓몬에는 그러면 잉어킹밖에 없나요? 잉어킹만 먹어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포켓몬 세계관에도 물고기가 밖에 동동 떠다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지우가 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뭐 들고 있나요? 모다피 들고 있지. 그렇죠? 모다피를 들고 있는 거야 지금. 모다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원래 우리가 먹는 포켓몬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모다피에 관련된 뭔가가 있었습니다. 모다피를 키워갖고 뭐 귀에 끼운 다음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게 오리지널에 나오는 설정 오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 박사님이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고 있습니다. 지우야, 오 박사님 뭐 하세요?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두부도 준비했지. 잠깐, 이것은 라면 같이 있는 거야. 여기 뒤에 크랩이 여왕 속에 요거를 먹는 것이 아닌가. 이게 근데 오리지널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걸 또 오리지널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로사, 로이, 토끼피 알을 여기다가 준비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에피소드 47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로사, 로이 중에 로이는 어떻게 먹지라고 한다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먹지는 않는데 아무튼 요런 게 나왔다는 것은 세계관 안에 먹긴 먹는 머시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렇다는 추측.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파울이죠? 에피소드 46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부추와 함께 요리하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맛도 좋고 식감도 좋다고 소문이 났다. 아니 그럼 포켓몬 세계에서는 진짜 포켓몬만 먹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실제 음식도 먹습니다. 왜냐면 피카츄가 또 맛있게 먹고 있거든. 설마 피카츄가 가진 걸 먹겠습니까? 맛있는 이거 랍스타 같은 거 이렇게 이슬이하고 지우하고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재미있는 음식이 하나 있더라고. 나 진짜 이 음식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요 분이 뭘 먹고 있을까요? 진짜 아우 역겨워 먹을 수도 없어 라고 말할 포켓몬이 하나가 있어. 요거 뭘까요? 바로 짜자잔. 왕눈에였습니다. 왕눈에를 지금 먹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에피소드 18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왕눈에 같은 경우는 바다 얕은 곳을 떠다니면서 낚시꾼이 실수로 낚아 올려서 찔리는 일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얘가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얘가 만약에 바다 밖으로 나오면 바짝 말라버리기 때문에 빨리 보내주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 야돈의 꼬리가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야돈의 꼬리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샤크니아가 그냥 저절로 먹기도 하고 야도란으로 진화할 때는 이렇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야도란의 꼬리는 거의 중독적인 마약적인 마약 꼬리라고 해요. 어쨌든 야도란의 꼬리는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합니다. 이게 요리인가 봐. 이런 사진을 찾아서 이게 야도란의 꼬리인가 아닌가 이걸 찾았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추측. 여기 꼬리가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라?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픔을 안 느껴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맛있겠다. 아니야. 에피소드 55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체육관에 갔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호텔도 못 찾고 하니까 지우가 너무 막 배고파 나 말 한 마리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는 그냥 진짜 말고기냐 아니면 말에 관련된 포켓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관련된 포켓몬을 찾아보니까 제브라이카, 줄 뮤마, 헤르디어 나왔죠. 레이스 포스 이런 거 있죠. 야 지우야, 너 그렇게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날생마 엄청 많더라고. 도대체 지우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괴담이라고 그러죠. 그 의심도 품고 있더라. 체리버, 여러분들 이 체리버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체리버를 본다면 바로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눈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먹을 수 있어? 나 못 먹을 것 같은데? 이 럭키는 이 얘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알인데요. 하루에 몇 개씩 알을 낳는데 이 알이 영양 만점으로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이 알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약이 필요 없대요. 이거 이 알을 우리 여름이에게 주는 우리 고양이한테. 근데 마음씨가 곱고 착
럭키를 잡으러 오기 때문에 달리기가 무지하게 빨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착하게 산다면 럭키와 함께 이렇게 노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놀이터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단단지가 음식이 뭐에 관련됐을까요? 이 몸통 안에 열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보관해야겠다. 똑똑. 얘를 비축카에 놓아가지고 이 과일들이 액체가 된다고 해요. 야, 액체다. 열매를 모았죠. 나무 열매랑 섞이잖아요? 그러면 주스가 된다고 해요. 뿅. 엄청 맛있대요. 진짜 완전 맛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몰랐죠? 주스. 얘가 만든 주스가 이렇게 맛있다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단단지는 주스를 마시면서 냠냠쩝쩝 마신다고 합니다. 이건 거절해요. 어 왜? 이거 맛있잖아. 맛있어 보이잖아요. 개인차와 포트데스. 얘는 또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어요. 진품은 여기 있는 노란색 여기가 약점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대인차를 만났을 때 여기로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휘휘휘휘휘 이렇게 휘저으면은 혈기증을 느껴가지고 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차를 만약에 만나가지고 후루룩 이렇게 한 잔을 마신다면 여러분들은 생기를 잃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의 생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이죠. 나를 삼켜. 나 맛있겠지? 나라는 차 어디 가서도 맛보지 못할 거야. 맛있겠지? 일본에 가면은 아 나 이거 갖고 싶더라. 이거 갖고 싶어. 또 있어. 이거 나 갖고 싶어. 나 일본 가면 이거 사고 싶어요. 실제 대인차.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쁘죠? 나 얘가 너무 예쁜 거야. 얘네는 휘핑크림 만들어낸다고. 케이크에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카페 막 이런 거에 크림이 올라가는 거를 하는데 이거 작가님이 그린 거. 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세상에 완전 예뻐. 이런 마이핑이 우리 케이크 집에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빵집이나 우리 집에 이거에는 설탕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근데 현실 마이핑도 찾아왔습니다. 타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는데 너무 웃긴 거야. 얘가 맛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많아요. 자,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베리사탕 공예를 만난다면 새콤달콤한 맛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향긋한 맛이 났다. 밀키 말차가 된다고 합니다. 마이핑 밀키 말차입니다. 베리사탕 하트사탕 공예를 만나고 바로 밀키 말차가 된다고 해요. 진화를 하고 있네. 아! 이렇게 격동을 만약에 했다면 밀키 민트가 된다고 합니다. 산뜻한 맛이 된대요. 갑자기 새콤한 맛이 났다. 밀키 레몬이 된다고 합니다. 레몬 맛이 나게 생겼죠. 쓸데없이 종류가 많은 또 있어. 맛이 짭짜롬해 졌다. 그렇다면 얘가 밀키 솔트가 된다고 합니다. 더 놀랍습니다. 또 있어요.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맛이 정말 다양한데? 냠냠냠냠냠 할 때는 루비 믹스가 된다고 합니다. 풍미가 있고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또 있어. 씁쓸한 맛이 됐다. 카라멜 믹스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이핑 카라멜 맛이야. 나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근데 만약에 격동했는데 맛이 먹었는데 복잡해. 이게 무슨 맛이야? 트리플 믹스가 된다고 합니다. 딱 하나 남았거든요. 제 디 엔드. 자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맛일까요? 석탄 맛? 석탄 맛? 쿠앤크. 오 쿠앤크 괜찮다. 쿠앤크일 수도 있지. 마시멜로 구운 맛. 어 이것도 괜찮은데? 먹물 맛. 어 대박. 아 마빌크 맛이 뭐야 이게? 변호사 블락. 거라이 맥스 맛은 이겁니까? 이게 다 무기죠 여러분. 생크림이 무기입니다 이거. 아 근데 되게 맛있게 생겼네요. 도전해보고 싶네. 그러니까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애니한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